좀 황당한 거 본 적 없어요? 감독님은? 창정 씨는 이제 배우의 실수를 얘기하시고 네. 저는 이제 스텝의 입장이니까 우리끼리만 그렇죠. 아는 실수를 그렇죠, 그렇죠, 관객은 그렇죠. 모르는 거에 진짜 당황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트라는 공간은 굉장히 어둡고 공연대 하나에 의존해 있는데 정전이 되는 거. 그럼 어떡해? 어떡해? 근데 모르잖아요, 관객은. 저기 정전됐거든요. 잠시만요.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전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이어가요, 연주가? 자,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랑 오케스트라만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아, 네. 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아. 자, 두마디 C마이너, 자, 두 박자 G7 이 코드를 불러주고 막 이러고 하는. 아, 음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음악 중이었어요. 연주 중. 어머, 심지어? 그런 아찔하실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한 번은 무대 위에서 이제 소품 같은 거 스태프들이 다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정말 사람의 실수는 대안이 쓰고 그다음에 대책이 강구가 되는데 그렇죠. 기계의 실수는 아~ 정말 속 터져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갑자기 그냥 서버리면 대책이 없고 백업도 맞아요. 작동을 맞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영웅에서 정성화 씨가 이제 그 1시간 40분을 이끌어가고 네. 거의 마지막에 이또 히로부미 오늘이야.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빵! 이렇게 총을 세 방을 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을 진짜 현실감을 위해서 진짜 총계 화염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만 나게. 빵!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항상 스태프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날 체크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 때문에 부르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무대 감독님이 또 총을 가지고 계세요. 세프티로 그러니까는 백업으로 그렇지, 안 되면 그렇지. 이쪽에 소리가 안 나면 이쪽에서 또 척 빵빵 소리가 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체크 근데 이쪽에서도 또 체크 두 개 다?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독립 만세 그다음 해야 되는데 정성화 씨가 이렇게 했죠. 빵! 빵! 입으로. 그래도 다행이다고 넘어가셔서. 그랬으면 아마 그때 그 관객이 거기 있었고 뭐 하는 거야? 뭐. 아니, 그 정도는 이해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아찔하다. 그래서 바로 음악은 나오긴 했어요. 그랬죠. 막 아이쿠 이러고 이제 막 나가고 했는데 아마 마이크는 안 켜져 있었기 때문에 뭐 소리 안 났지만 그게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모든 스텝이 아찔했던 순간. 이게 그리고 있죠. 실수가 얼마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2회 정도에 많이 나와. 2회에. 그쵸. 초연 때는 긴장 언제 긴장하니까. 결국 초연 때도 실수가 좀 있어.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 시간 잘 안 나는. 첫 공 때. 근데 두 번째 공연할 때는 이제 긴장 이거 됐구나 이제 그리고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공연 날에는 무대에 바나나 껍질 있다. 아 미끄러지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 껍질 조심해 이제 그 저희끼리 더 긴장해야 되네요. 근데 무대에서는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네. 없어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매일매일 생방송이니까 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에서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실수가 일어난 공연은 공연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 뒤가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겠다. 그런 공연을 보시면 안타깝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오늘 또 특별한 공연을 보네. 다른 에너지의 공연을 이렇게, 이렇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 잘 매회 할 테니까 그런 마음도 가져주시면 맞아요. 감사하겠어요.